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도 발복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크게 위축됐는데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선언하며 지난 정권에서 축소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수준의 아카데미를 육성하고 정주단지 마련과 함께 예술기술융합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올해 문화전당 예산 552억 원이 반영되는 등 국비 지원이 확대됐고 CT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한 조성사업 전체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전제일 뿐만 아니라 광주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효 연장과 조성사업 기간 연장은 여야 정쟁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오는 2023년에 종료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문화전당장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현안 사업의 차질은 물론 발전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역을 아시아의 문화 관문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지지부진합니다. 광주역 지상부를 도시명 하이테크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에 청춘 창의력 시장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만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좀 안 되어 있고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위치 짓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좀 정부적 차원의 고민이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문화전당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인력이 200명으로 반토막 났고 특히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위축됐습니다. 문화산업의 산실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지영입니다.